혹시나 저를 이렇게 화신에서 보시고 보실 분들이 있는데 아 정말 아, 아니 진짜. 영화가 개봉한 지 지금 아직 안 본 사람이 3천만이에요. 왜 3천만이에요? 그 영화 아직 안 본 분이 3천만이 넘는다고 지금. 선배님 정말 팬입니다 제가. 방송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영화 말고. 그러니까 막걸리도 정신 없잖아요. 사실요. 여기까지입니다. 박명수 씨랑 저랑 맞아요. 네, 전 뭐가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맞아. 아 저는 김구라 씨 네. 정말 좋아해요. 단발로는 맞아요. 단발로. 맞아. 근데 정말 장기는 제 소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 네. 아 죄송해요. 네네. 예.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데뷔가 13년 차인데 아, 제가 아직까지 좀 인지도가 아직 없어서. 아, 또 얼마 전에 그 하정우 씨하고 영화 하신 것도 있죠? 하정우 선배님은 제가 한 작품도 안 했었고요. 아. 네. 다른. 네. 안경수. 저렇게 네. 생긴 사람이 네. 많다니까요. 예. 네. 많아요. 김경수 씨랑 비슷한 거네. 예. 안경 쓰면 안 됩니다. 예, 예. 마무리 좀 얼굴을 해주세요.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제가. 예, 절친인 천정명 씨가 그러니까요. 예, 윤서가 연기만 고집하지 말고 예능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오늘 아니, 같이 나오게 됐는데 생방 한 두 번 네.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네. 임창정 씨 얘기가 듣고 싶었는데 김지훈이가 다 떨어들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 못 들었는데 오늘도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린 저기 저 천정명 씨 얘기가 좀 궁금하니까 아, 중간중간에 예, 그래요. 아, 중간중간에 뭐 예. 저희가 얼마든지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생방이니까 욕심을 내세요. 예.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걸 다 하셔야지 생방인데. 선배님 팬입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아니,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천정명 씨랑 같은 소속사죠? 이제 최근에 예, 최근에 아~ 예.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정명 씨가 좀 생방송이라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네. 아주 친한 분 이게 함께 나오고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추천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윤성이랑 꼭 같이 한번 작품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예능적으로도. 예. 다른 뭐 드라마는 해봤거든요. 아. 예능은 또 처음이니까 예. 같이 한번 또. 아, 이 하늘을 작품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작품. 오, 야. 야. 멋있다. 네, 우리 진짜 멋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그래도 기분 좋게. 예. 저희 이 작품 오늘 마지막이에요. 예. 오늘 막 내려요. 예. 리미티드 에디션. 예능 첫 출연에 생방이고 마지막 방송이라서. 근데 쉽지 오늘... 않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이. 예. 오늘 쫑파티는 하나요, 근데. 작가들도 오늘 술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던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 천정명 씨랑 이분을 잘 몰라요. 어떤 조합인지. 저희도 생뚱맞아요. 아니 저 꼭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그럼요, 분들만 섭외하는 게 아니라 예. 개인적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예요. 제 지인이 천정명 씨 집 옆에 살아요. 바로 옆집에. 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뭐요? 천정명 씨에 대해서? 예, 예. 뭐 선풍기를 많이 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오늘 끝장 내려고요. 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자, 뭐 오늘 김인성 씨, 네. 예,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시면 예. 좀 중간중간에 편안하게 예.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능 나온다니까 뭐 천정명 씨한테 어떤 또 예능에 대해서 전수를 받고 왔어요? 예. 아, 근데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선배님이시라.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둘이서 나간다고 그래서 아 지금도 떨려서 죽겠네요 아주. 그럼요. 좀 이따 좀 이따 좀 마음을 추스리고 제가. 아닙니다. 아 연기하시는 제가, 거예요? 아 들켰나요? 제가 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네. 아 솔직히 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솔직히 저도 예능이 처음이고 정우 형도 뭐 그다지 크게 이렇게 웃기는 사람은 아니라. 근데 박명수 선배님이 같이 나온다고 해서 아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제 선배님 정말 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 굉장히 궁금한 네, 질문을 네. 저희가 받고 있죠. 네, 많이 올라오십니다. 예, 예. 홍태규 씨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혹은 목격담, 인증샷 등이 있으시면 모바일 앱에 소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주소가요. 또 다른 주소는 화신@sbs.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 꼭 모바일 앱 소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고급 초콜릿 세트랑 노트북을 드리고요. 예. 사연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방송 네. 전부터 지금 질문들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요. 아, 아니, 요거 제가 보세요. 네. 8266님. 8266님. 네, 그거 좀 띄워주세요. 예. 요거 제가 박명수 씨 격려 멘트인데. 네. 유재석 씨 없으면 프로그램이 죄다 폐지가 되네요. 혼자서도 잘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질문이 아, 수많은 것 중에 이거 그러니까 격려의 멘트라니까. 예. 예. 네. 아, 그래 지금 방송 중 죄송한데 오늘 제 생일인데. 오, 진짜? 예. 생일이에요? 예, 예.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아니 저 좋은 일을 좀 많이 알려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야 생방송이니까 진짜 좀 의미가 있네요. 축하드려요. 저희 뭐 가정사 많이 있거든요. 예 또 다시